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 새만금 잼보리, 전북 잼보리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아주 그 밀착 취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파헤쳤네요. 동아일보 온라인 신문의 일면에 아주 대서특필했는데 동아일보 취재 내용만 이러면 확인하더라도 이 새만금 잼보리를 맡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안일하고 얼마나 이런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대했는가 참 기가 차네요. 전 세계에서 3만 5천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임을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다룰 수 있는가. 제 일성은 정말 잘 해먹었다. 너희들 정말 참 잘해먹었다. 하게 뭐 나라 돈이라는 것이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니까 개체 임박해가지고 벌써 그때부터 이런 뻘밭이었답니다. 개체 임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잼보리가 여러분들 개최되기 전에 장마 시즌이 오면서 그냥 새만금 전체가 뭡니까 완전히 그냥 뻘밭이 돼버렸대요. 그거를 동아일보가 취재를 해가지고 밝혀냈네요. 그 뻘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자들이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냥 애들 와서 잼보리 하는 기간 동안 12일만 제발 좀 버티게 그렇게 도와달라. 업체들한테 부탁한 게 누가? 공무원들이. 잘 안 되면 공무원 수백만이 목이 날아갈 판이다. 이번에 목 좀 날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잼보리가 이미 열리기 전에 새만금 매립지가 완전히 뻘밭이었다는 거죠. 그걸 언급 여러분들 뭡니까? 이 저 흙 같은 걸 대가지고 좀 정비한 것이 그 상태가 된 겁니다. 12일만 좀 땜방질하게 좀 도와달라. 업자들한테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유를 막론하고 잼보리 행사가 진행되는 12일 동안만 예?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명이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때가 개영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거죠. 이야,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보리 야영장 공사 하청을 맡은 A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공사 현장에서 잼보리 담당 공무원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기자에게 이야기했다. 당시 기록적인 장마로 야영장이 거대한 진흙판으로 밭으로 변한 등 문제가 심각해진 시점이었다. 그는 8일 동아일보에 현장 관계자들은 난리가 나서 비 오는 날에도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만 말하니 의의가 없었다. 이번에 다 찾아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매립지가 속성이 비가 오면은 이렇게 그냥 뻘밭이 된답니다.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여러분들 한 달 전부터 장마 시즌이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들 그냥 뻘밭이 된 겁니다. 그걸 그냥 12일 동안만 여러분들 땜방질이 될 수 있도록 예,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대단한 그런 공무원들이네요. 잼보리 담당 공무원 개막 한 달 전에 야영장 공사 업체에 호소. 샤워장 급수된 넉 달 전에 공사 착수. 당초 계획 절반만 설치. 다 예산을 빼먹었다는 겁니다. 100개 설치해야 되면 50개만 설치한 겁니다. 예산을 다 이렇게 빼먹은 겁니다. 뭐 저는 그냥 예산 빼먹는 현장을 보지 않아도 다 뭐 그냥 머릿속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빼먹은 겁니다. 입찰 마감일이 2021년 11월 20일 기반시설 설치공사 70억 야영장 배수시설 미비 여기 또 돈 많이 빼먹었겠죠. 2023년 3월 14일 샤워장 급수대 등 설치공사 18억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샤워장 논란 계획 대비 43에 67%만 설치 여기서 또 다 돈 빼먹었겠죠. 훤하지 않습니까? 3월 24일 야영지 방세 3억 5천만 원
모기 등 해충에 그대로 노출, 메리찌 이 모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벌레들이 아주 강한 모양이에요. 6월 13일 공영무대 설치 운영 4억 6천만 원 무대 인근의 잡초 등 환경 정리 미비 날짜가 초급했으니까 일을 이따위로 한 겁니다. 7월 21일 건설 폐기물 처리 7천만 원 행사장 곳곳에 폐기물 쌓인 채 개영 개최 결정이 되는 것이 2017년 8월인데 동아일보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잼브리 관련 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은 본격적인 공사는 행사가 2년도 채 되지 않은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고 샤워장과 급수대 설치 공사는 행사를 넉 달 남짓 안 둔 올해 3월에 시작됐고 정부가 6년이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준비에 착수해 뻘밭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원래 이름들 야영을 하기 힘든 장소였던 것 같네. 뭐 여기도 보면 보시죠. 이건 뭐 샤워장 281동인데 계획에 여러분들 417동을 건설하겠는데 281동 67% 이 예산 다 빼먹었을 겁니다. 조사해 보면은 정부 이름 합동수사단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급수대 278개 이름 예산은 책정해 놓고 120개만 만들어서 43%죠. 다 예산 빼먹었겠죠. 초기 계획의 절반 안팎 수준만 설치됐다. 이래 가지고는 이 큰 행사면은 지역민들이 다 힘을 합쳐가 여러분들 뭐죠? 이런 자원봉사제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뭐 화장실 한 명이 열 곳을 관리해야 되니까 다른 거 보면은 이 샤워장 시설도 적지만 샤워장 안에 샤워기 숫자도 원래 예산에 책정된 것이 3분의 1밖에 샤워기가 없는 겁니다. 샤워기가 5,000개가 여름 설치돼야 되는데 1,650개만 설치한 겁니다. 다 해먹었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제가 제목을 진짜 너가 잘 해먹었다. 이런 거 조사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구린데가 많이 나올 겁니다. 하기야 뭐 선거도 여름 사기를 치는데 이런 거 사기 좀 친다 해가지고 뭐가 문제고 이렇게 하겠죠. 7월 장마가 길어지면서 샤워장을 설치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어쨌든 간에 행사는 뭐 12월까지 마치고 좀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다음번에 또 뭐 청년대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는 또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이런 보시게 되면은 참 허술한 나라입니다. 선거가 끝나면은 선거를 검증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기관이나 정당이 일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마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다음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보고서 내고 책임자도 문책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참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참 한심하네요. 이 큰 행사를 지금 트위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사진이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애들 벌레 물린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어쨌든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자 여러분 이제 그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책들이 이제 지금 5권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좀 힘을 대해주셔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